친구들 안녕하세요. 김보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 고2 2011년 3월 32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자, 지금 카페인의 사용 섭취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이 어떠한 느낌이 있고 어떠한 것을 느끼고 그리고 이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굉장히 잘 알려졌습니다. 대니아 한계요. 자,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많은 학생들이요, 우리 카페인 먹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 밤새야 될 때 막 그때 먹죠. 그래서 공부를 늦게까지 하기 위해서 또는 집중하기 위해서 잠을 덜 자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요. 사실은요, 일부 전문가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카페인에 어떻게 되고 있지? 아, 잠을 깨려고 카페인에 의존하고 있는 이것이요. 자, 의존도라는 명사 여기서 가능하죠. 자,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자, 이것은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자, 대부분의 10대들이요. 자, 10대들이 얼마나 카페인이 그들의 몸에 영향을 끼칠지는 학생들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unaware, 알지 못하는 이래서 형용사로 쓰였고요. 자, 알지 못합니다. 카페인은 안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카페인은 굉장히 약간의 조금 약한 자극제입니다. 뭐하는? 자, 뭘 자극제인데 유발해요. 증가를요.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는 자극제가 되고 있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 누구냐면 굉장히 민감한 자, 그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자, 경험을 하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보세요. 경험을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에너지 증가를 야, 에너지 증가 계속돼. 그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좋은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퍼머넌트, 영구적인, 계속적인이란 단어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아, 카페인의 효과는 굉장히 단시간이 일시적이겠구나. 자, 우리 일시적인 뭐였죠? temporary. 자, 이거 일시적인이라는 표현을 바꿔주면 좋겠죠. 자, 단만 고르지 말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러나 이러한 굉장히 활기차고 에너지를 막 북돋아주는 감정은 사라집니다. 빠르게 이베포레이트한대요. 증발해버리고 사라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permanent, 영구적이라는 표현을 일시적인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단어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볼게요. 자, 우리 의존도, 알지 못하는 자극제, 그리고 영구적인으로 일시적으로 바꾸고 활기찬이라는 형용사 이렇게 정리해볼게요.